서대문구의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아동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정립된 기금을 강북 횡단선 연계 사업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 강북 횡단선 마중물 사업임을 명시해 정립된 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충정 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보존하기 위한 개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도 상정됐습니다.